한국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군인과 경찰들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형무소 수감자들의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사건의 실체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. 조경모 기자입니다. 지난 1950년 전주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현장을 찾은 유족들. 70년 만에 땅 위로 드러난 유해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힙니다. 부모님이 묻혔던 곳에 흙 한 줌을 소중히 품고 원통함을 달래봅니다. 아버지 무덤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같이 묻으려고. 지난 8월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는 모두 40여 구.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. 희생자 수와 비교하면 발굴 유해가 너무 적어 조사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현장이 손상됐다고 하긴 하지만 옆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그 조사를 해봐야 돼요. 그래야지만 실체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유골 상태도 좋지 않아 신원 확인 등을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. 뼈의 보존 상태는 대단히 나쁜 상태. 그리고 전체의 굴기를 알기에도 결실된 뼈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재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. 당시 전주형무소 수감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도 시급합니다. 여러 명부가 있는데요. 뭐 수용자 카드도 있을 수 있고 재소자 명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판결문도 사실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1,400여 명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70년 동안 땅속에 묻혔던 전주형무소 사건. 진실 규명을 통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.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.